6월 28일 목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민자로 추진되어 온 인천 시내 주요 도로망 구축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속속 전환됩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 안산 구간에 이어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와 서해평화도로를 국가 예산으로 건설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인천시가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 중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이 큰 중동구와 강화 옹진군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평택고덕국제도시 건설로 보상 이전을 앞둔 신풍제지. 그러나 신풍제지와 협력업체의 근로자 600여 명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택에서 트럭과 승용차 충돌 사고로 5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장마철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인 포트홀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입주를 앞둔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없어 입주 예정 어린이 480여 명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들은 가뜩이나 과밀에 허덕이고 있다며 새 아파트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인 총회를 열어 송한준 당선인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송 내정자는 다음 달 10일 도의회 첫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의장으로 확정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목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일면입니다. 민자로 추진되어 온 인천 시내 주요 도로망 구축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속속 전환된다는 소식 싣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과 안산을 잇는 구간은 올해 재정사업으로 바뀐 데 이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도 교통망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지난 26일 중간 보고를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도 싣고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월 나들목 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영종도와 신도, 강화도를 다리로 연결하는 서해평화도로 역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주요 도로망 구축사업이 민자 유치에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2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시가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설치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중구와 동구, 옹진군과 강화군 이렇게 네 곳입니다. 모두 해당 지역에는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지역인데요. 이곳에 있는 기존의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리원을 조성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적합한 부지를 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직접 짓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수혜 차원에서 건설되고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는 신풍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이전 보상을 마무리 짓고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LH는 토목국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은 상태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풍제지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전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신풍제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비용과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모두 100군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신풍제지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265명 그리고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도 300여 명에 달하고 있어서 무려 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LH와 맞서고 있다. 이런 내용 비중 있게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장마철 복병으로 떠오른 포털에 관한 내용 싣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평택시 현덕면 이 권간리 평택호 구배수관문과 신배수관문 사이 왕복 2차로에서 50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5톤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56살 여성 이모 씨의 아반떼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아반떼 운전자 이 씨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트럭 운전자 이 씨는 이 경찰 조사에서요. 폐지를 싣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도로 위에 포토를 지날 때 핸들이 왼쪽으로 꺾였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도로관리기관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장마철을 맞아서 이 포토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생 어린이 480여 명이 입주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를 하더라도 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 초등학생 480여 명은 단일 학교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학부모 그리고 인근 학교 학교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특별한 뾰족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모두 가뜩이나 과밀학급이어서 이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이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면과 3면 보시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송한준 당선인이 내정됐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인터뷰까지 싣고 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의장과 부의장 후보 그리고 당대표 의원 선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의장 후보 선거에서는 전체 135표 가운데 70표를 얻은 송한준 당선인이 서영렬, 장동일 당선인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내정이 됐다는 소식 담고 있습니다. 송 의장 내정인은 수락연설을 통해서 공보물 첫 장은 현재 도의회 모습으로 역사가 될 것이다. 135명 동료 당선인들의 공약이 담긴 공보물을 싼 노란 보따리를 곁에 두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수당 몫인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첫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직접 비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경기, 인천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해보는 이슈 토파보기 시간입니다. 인천항만업계가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일보 김칭우 전경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항만업계가 인천항 현안 해결을 위해 이 정치권을 상대로 소통 행보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인천항 발전협의회는 2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용표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규복 인천항 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서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이해우 인천항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해서 10여 명이 그 간담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항만업계는 이 자리에서 홍 원내대표에게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인천시당 배후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이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사업이 어떤 어려움을 도대체 겪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사안은 또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항로를 준설한다는 것은 바다에 고속도를 내는 건데요. 배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밑으로 많은 찌꺼기가 있으면 배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천항에 있는 제1항로는 주요한 우리로 따지면 육상으로 따지면 고속도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고속도로에 있는 밑에 깔려있는 모래하고 자갈 그리고 흙 등을 파내는 것이 준설의 문제고요. 이렇게 파낸 흙을 인천 신항에 있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매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준설토 투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준설하고 준설토 투기하고 하는 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제1항로 항로 수심 문제는
그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어 있느냐 문제인데 계획재정부가 2018년도 올해 예산에 그 반영된 제1항로 준설사업 실시 설계 예산을 5억 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러면서 재정 부담을 정부가 30%, 인천항만공사가 70%를 확정해서 IPO에 무조건 따르라고 통보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 예산을 좀 더 투입해달라 그리고 이 시기를 좀 빨리 해달라라는 게 항만업계의 요청입니다. 그렇군요. 이 인천항만공사도요, 이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즉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에 이런 주요 현안을 전달하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박남춘 시장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다 사나이입니다. 1981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에 20여 년 동안 해운항만청과 해수부 공무원 생활을 지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겪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을 겪었고요.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비서실장할 때 같이 일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업계에서는 그 박남춘 시장 당선자가 아무래도 항만업계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 많은 욕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인천항만공사가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 측에 어떤 주요 현안을 전달했는지 혹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조금 취재 내용이 어렵긴 하지만 취재를 한 내용으로 보면 중앙정부하고 인천시 소관으로 나눠서 전달을 했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앞서 설명했던 인천항 제1항로 준설공사 전액 정부 지원 요청을 했고요. 제2외곽순환선, 그러니까 인천에서 안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조기에 좀 건설해달라. 아물류 2단지에 있는 동축교량 접속부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정부에서 좀 맡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천시 소관 문제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하고 이 1호선 연장하는 끝지점에 있는 게 바로 골든하버입니다. 골든하버 투자 유치를 좀 협조해달라. 인천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협을 추진해주고 인천해양포럼 추진계획하고 인천항 발전을 위한 고위정책협의회 실효성을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인천 지역 관련해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육상인데 왜 항만업계에서 요청을 했지 했더니 말고 보니까 이게 골든하버 투자유치 사업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현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좀 몇 가지 추려보자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2순환선 문제가 제일 큰데요. 제2순환고속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천에서 김포까지, 김포에서 인천으로 오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현재 완공이 돼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포까지 갈 때 저희가 보통 1시간 넘게 걸렸던 것이 지금 20분이면 오는 건데요. 네. 그 끝지점에서 안산까지 가는 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산에서부터 가는 순환고속도로는 현재 공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히 정부 재정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송도국제도시가 좀 차량으로 많이 붐비게 되는데 이 차량도 해소가 되고 인천항에 있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타고 남부지방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포에서 인천 연안동까지 연안부두 쪽까지 연결돼 있는 인천 김포 고속도로에 이어서 송도 국제도시를 관통을 하는 건가요? 바닷가로 아마 가겠죠? 일단은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다로 둘러서 송도 국제도시를 바다로 통해가지고 가는 방향, 그러니까 송도 국제도시 중앙으로는 가지 않는 방향 일 안 하고요.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또 육상으로 가는 부분인데 육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은 그 김포고속도로의 끝지점하고 안산고속도로의 끝지점을 연결하는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선을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바다로 가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육상으로 갈 때면 반면에 또 공해라든가 교통이 막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일정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은 시 예산으로 할 것인지 중앙 예산으로 할 건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중앙에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산까지 연결이 된다라면 인천 항만업계의 물류 상황들이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전달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시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 분야에서도 좀 눈에 띄는 어떤 현안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맨 마지막 지점이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랜드마크 시티역인데요. 거기까지는 확장이 결정이 돼서 확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랜드마크 시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골든하버,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카페리선이 들어올 수 있는 전용 부두가 지금 현재 건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하철을 좀 더 연장을 해달라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겠지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좀 조속하게 해달라. 일단 지하철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하고 활성화 부분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결정이 되면 골든하버의 투자 유치가 상당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항만업계도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국제업무지구역이 끝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송도 6809 쪽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연장이 된다라면 크루즈선, 즉 인천 해양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천항 발전과 관련해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아주 산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항만 그 발전을 고민하는 이런 현안들이 정치권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항 제1항로 계획수심 확보 문제부터 인천항 주요 현안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일보 김칭우 전경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드릴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7도, 용인 의정부 28도, 수원 평택 29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 중부 앞바다 초속 4에서 7m, 물결은 최대 0.5m로 일겠고 서해 중부 먼바다 초속 5에서 9m로 불며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다. 자신감이야말로 승리의 조건이다. 윌리엄 헤즐릿. 이상 생생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6월 28일 목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